자, 오늘의 상대입니다. 나와 주십시오. 오! 뭐야? 에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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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렛츠고. 오, 오? 뭐야? 어? 아, 뭐야? 뭐야? 어디서 와이 본분인데? 안정환보다 맞죠? 안정환보다 뭐야? 야, 이거 아닌데.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도준이. 잠깐만, 우리 지금 낯익은 선수들이 감독부터 선수까지 낯익은 얼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예. 예. 아, 감독님이신가 봐요. 네, 제가 감독님. 예. 네네. 팀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이제 만든 지 한 달밖에 안 된. 아, 한 달입니까? 네. 아. 제가 이제 지난주에 와서 또 어쩌다 어벤져스 네. 팀의 이제 모든 부분을 다 파악하고. 예. 아, 지난번에 나온 목적이 파악이에요? 그렇죠, 이제. 깜짝 놀랐네. 우리 가르쳐 주는 게 아니고 염탐하러 오셨었나 본데. 이제 한번 정면 승부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아. 팀 이름이? 팀 박지성. 팀 박지성. 팀 박지성. 박지성입니다. 해주고 뒤에서 받아주고 골해야지 골. 실전에서도 원터치로 한 번에 한다 한 번에 바로. 올려 좋아. 파이팅. 안정환보다 박지성. 어떤 선수들이 지금 팀 박지성에 합류를 하게 됐는지 자기소개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룹 하이라이트의 윤두준이고요. 올해 34살, 축구 경력 32년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9살 때부터? 야, 너는 어떻게 해가 갈수록 축구 경력이 더 늘어나니? 네. 아니, 저번에 왔을 때 30년이라고 했으니까 네, 또 아, 2년 동안 꾸준히 샀거든요. 네, 네, 네. 32년 됐습니다. 감독님 바로 옆에 있는 거 보니까 뭐 주장이에요? 네, 주장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야. 좀 책임감을 느끼고 오늘 예, 열심히 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두준 주장입니다. 아, 축구 잘하죠. 실력 예. 인정합니다. 잘합니다. 다음 선수. 예. 아, 뭐 축구 경력 지금 33년. 오. 33세. 예. 33살 태어날 때 이제 축구병 젖병을 물고 아, 축구공 모양의 모비를 보면서 아하. 예, 이제 태아 음악 대신 축구 함성 소리를 들으면서 예, 지금까지 살아온 네 축구를 너무 사랑하는 더 이상 깔깔이가 아니다. 누가 봐도 깔깔이다. 자, 서 메시 서 응광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이름도 서 메시야? 별명이 아, 서 메시. 네. 네, 메시 선수를 굉장히 또 좋아하기 때문에. 네네. 지난번에 우리 저 비 올 때 만났을 때는 깔깔이 느낌이 있었는데 그때는 좀 오해가 있었던 게 예. 그때 딘딘이 같이 있어가지고 하필 아. 네, 같이 묶였어요. 아, 딘딘 때문에? 네, 오늘은 없으니까. 야, 딘딘은 너 때문이랬는데. 서로 그러네. 아, 웃음소리 부르니까 진짜 네. 깔깔이시네. 아, 그 옆에도 아주 좀 뭐 알만한 인물입니다. 자,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축구 경력 21년 축구인의 피가 흐르는 최용경 감독님 아들 샤이닝입니다. 운동 다 잘해. 맞는 스포츠맨, 맞는 스포츠맨. 아, 그건 뭐 우리가 인정합니다. 자, 바로 옆에 우리 또, 아, 또 난이도라고 합니다. 자, 일어나서 인사하실까요? 아. 와. 와. 존재하셨다. 몸이 점점 커진다. 터질 것 같아. 안녕하세요. 저는 스켈레톤 금메달 땄었던 윤성빈입니다. 브라보! 자, 다음 선수. 예. 네, 안녕하십니까. 축구 경력 23세, 연예인 축구단 9년째 네, 운영 중인 구단의 또 단장이고요. 센츄리 클럽 100골 이상 넣은 경력이 있는 임팩트 나무현입니다. 반갑습니다. 100골을 넣었다고? 근데 이거 센츄리 뭐 100, 100 이런 걸 누가 정한 거니? 자칭이죠. 사실 저 100골보다 더 넣었습니다. 아, 그래? 이거 자칭이야? 네가 정한 거야, 그냥? 아, 그럼요. 너 혼자 센츄리 자기 PR 시대잖아요. 자, 본인이 단장인 조기축구팀이 있고 예, 예. 그리고 또 활동하는 조기축구팀이 또 따로 더 있는 거예요? 제가 한 5개 정도 하고 있고요. 너 노래 안 하니 요즘?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잘 안 보여요. 야, 뭐, 야, 축구 사업가 아니에요? 축구 사업가 이 정도면? 스케줄 없으면 웬만하면 축구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요. 예. 예. 자, 옆에 우리 레오 인사하시겠습니다. 일어나서. 네, 안녕하세요. 축구 경력 22년.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까지 선수 출신. 특수의 레오입니다. 레오.
야, 레오는 진짜 그 중등 선출. 네. 아, 이게 있네요, 중등. 키도 크고. 아, 이건 진짜 아닌데? 그렇습니다. 아, 레오 경계 대상이고요. 예. 네, 안녕하세요. 저는 축구 경력 13년이고요. 거의 매일 러닝 한 8km 뛰고 있고 완성한 활동량을 자랑하는 제2의 박지성 정세훈입니다. 아, 세훈님, 저 친구 잘해. 미드필드. 지금 저 별명은 세라드라고 적혀 있는데요. 네, 네. 또 제가 제라드 선수도 너무 좋아하고 네. 중앙 미드필더 쪽을 또 많이 좋아하기 때문에 네. 좀 그렇게 스스로 좀 자칭해봤습니다. 예. 시즌 1에 뛰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나왔었는데 활동량은 좋아요, 아주. 얼굴이 곱상한데 저 얼굴로 평가하면 안 돼요. 예, 굉장히 예, 거친 플레이. 예, 세라드입니다. 세라드 명이. 자, 아, 그 옆에 계속. 야, 이 선수 왔네. 야, 이 선수 왔네. 맞다. 안녕하십니까. 네, 축구 경력 14년 차 브라질 SC 코린티안스 공격수 출신. 코린티안스? 와. 네, 청담동 네이마르 조승현 우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야, 지금 축구로서는 우리보다 다 잘하는 사람들이네. 아, 좋은 팀인데. 우지입니다. 얼마나 있었냐 거기 근데? 한 1년 정도. 아, 어학연수 갔다 왔네. 어학연수 갔다 왔네. 쟤는 뭐 어학연수예요? 그러니까 브라질어를 많이 배우고 오긴 했는데, 아, 오이, 아, 오이. 지성이가 다양하게 듣고 왔네. 아, 그 옆에는 예, 좀 잘하는 친구입니다. 인사하실까요? 예. 네, 안녕하세요. 축구 경력 13년. 일주일에 한 세네 번씩은 볼을 차는 것 같습니다. 강서구 기성용 김재환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재환이 잘 차요. 뭐 인정. 네, 아, 인정. 재환이 인정. 네, 김재환 아, 인정. 네, 아, 인정. 어, 김재환 네, 인정. 김재환 인정. 자, 이제 그 이제 세 사람 남았습니다. 야, 나단이 왔어. 나단이 지금 나 떨어. 손에 땀 난다. 손에 땀 나. 아, 나단이. 예예예. 예, 예. 들어봅시다. 지금 용병이 한 분 계신 것 같은데. 자, 소개. 네, 아, 안녕하세요. 저는 축구 경력 13년 차 동성고에서 거의 축구로 다 먹었던. 그리고 별명은 조선 캉테. 조선 캉테. 조나단입니다. 네. 야, 하여튼 뭐 다 갖다 붙이는구나. 조선 캉테. 조선 캉테. 귀여워. 너무 귀엽다. 득점왕 출신이라고 지금 적혀 있는데. 아, 예. 제가 이제 저희 중학교 1학년으로 들어갔을 때 처음으로 득점왕을 거기서. 오! 그리고 거기에 이제 좋게 보신 교장 선생님께서 이제 교육감배 나가라고 하셔가지고. 그 교육감배에서도 이제 한껏 했고요. 조나단이 교육감배 얘기하는 게 이상하다요. 예, 그에 동성고에 올라가서 동성고 포그바, 동성고 루카쿠로 마무리. 거의 동성고 포그바. 아니 왜 이렇게 별명이 많어? 포그바, 루카쿠, 캉테. 예. 아, 그 옆에 선수는 뭐 예, 아, 저 선수도 좀 검증이 된 선수죠.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축구 경력 24년 차 그룹 하이라이트에서 이기광을 맡고 있는 이기광이고요. 하칭 아이돌계 기드리치. 아, 기드리치. 기드리치. 그냥 갖다 붙이면은 그게. 야, 그래도 야 서로 아나 봐요. 겹치진 않네 다. 기드리치. 그래 날 피할 갈래. 피해야죠. 피해야죠. 피해가. 다행이네. 다행이네. 예. 자, 이제 이 마지막 선수. 예. 자, 지금 관심이 굉장히 많이 갑니다. 궁금하긴 한데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JTBC 싱어게인 출신 이승윤이고요. 지금 선출로 적혀 있거든요. 선출. 네. 네네. 제가 첼시. 첼시? 첼시? 에서 뛰셨던 지소연님의 네. 동문입니다. 아, 놀라라. 아, 학교 동문. 아. 8개월 같이 다녔어요. 이 정도면 선출이네. 8개월을 같이 다녔어요? 네네. 축구를 하면서? 근데 축구를 계속 안 하고 중간에 그만뒀나 봐요. 아. 지소연은 버티고 있는데. 아니, 어린 시절 부푼 꿈을 안고 축구부에 갔는데 네. 이 세계 최고의 축구 선수가 옆에 한 학년 어린 친구가 있으면 그 좌절감의 갭이 크죠. 아. 그때는 아, 저 정도가 아니면은 선수를 하면 안 되겠구나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지소연 선수는 그때부터도 잘했어. 아, 그냥 너무 자존심 상할 정도로 잘하셨어. 네. 아, 어릴 때도 잘했구나. 이 친구가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아직 뭐 베일에 가려져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윤두준 선수. 네. 예. 박지성 감독님은 고등학교 시절 새벽을 다 바쳤던 존재다. 사실입니까? 저
그렇죠. 아마 우리 팀이 다 그랬을 거예요. 맞죠, 맞죠. 맞아요, 맞아요. 감독님 때문에 성적도 많이 떨어졌고 네, 어쩔 수가 없어. 학교 가면 너무 졸려서 새벽 3시 반 경기 보통 이제 그게 메인 경기니까. 그럼 두진이가 봤던 그 경기 중에 박진영 선수 잊지 못할 경기. 그런 거 하나 얘기해줘야죠. 저는 맨유 경기 그때 아마 근데 진짜 이거는 과장이 아니라 그때 맨유 입단하시고 아마 전 경기 진짜 생중계로 다 봤을 거예요. 네네. 진짜 다 봤던 경기인데 그래도 저는 울버햄튼전이 제일 울버햄튼전 진짜 멀티골이 제일 최고라고 생각하고. 그렇지 그렇지. 박지성 선수가 두 골을 다 넣고 혼자 하드캐리야. 이 정도로 박지성 선수에게는 진심인 광팬인 윤두준 선수인데 시즌1 때 어쩌다 FC와 대결할 때 나와서는 나는 안정환의 찐팬이다. 그렇지. 예. 요렇게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안정환의 찐팬이다. 그렇지. 예. 요렇게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아니, 순서가 있는 거죠. 순위가. 순위가. 아, 순위가 있어요? 순위가 있는 것 뿐이죠. 그럼 네. 1위가 누구예요, 1위가? 그럼 1위가 누구예요, 1위가? 1위 박지성. 1위 박지성. 야, 박지성이네 1위가. 야, 다양한 애들 데리고 왔어요. 아, 진짜. 자, 그리고 팀 박지성 결승 소식에 그냥 한 걸음에 팀에 합류한 분 최민호 선수. 네. 예. 최민호 선수는 그런데 맨유 팬은 아니셨네요, 보니까. 네? 사실은 제가 어릴 때부터 아스날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라이벌인데 이거. 네, 라이벌 팀이어서. 네. 그리고 유독 아스날 경기 때 제일 잘하셨어요. 네. 맞아, 날아다녔어요. 사실 가슴이 아프지만 응원을 엄청 열심히 했고 직접 영국에 날아가서 직관도 했습니다. 맨유 경기를. 네, 제가 벤치 쪽에 가서 그 감독님 이제 박지성 선수에서 인사도 하고 네, 인연이 있습니다. 특별한 인연입니다 지금. 자, 지금 말이죠. 박지성님의 용안을 보고자 옷깃이라도 쓰고 싶어 출연 결심. 이승윤. 아, 근데 뒤에 앉았어. 저 사람 어느 시대 사람인데 용안을 쓰고 이래. 아니, 제가 이 발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축구를 안 한 지 10년이 넘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뭉쳐야찬다 이제 섭외 연락을 받고 아, 난 축구 할 수가 없다, 못한다 하고 이제 카톡방을 이렇게 봤더니 감독의 박지성 이렇게 세 글자가 써있더라고요. 근데 약간 아, 지성이 형은 못 참지 하면서 박지성 못 참지. 못 참지. 그래서 아, 이 카메라 앞에 내가 축구를 못한다라는 것을 박제하고 박지성의 용안을 볼 것인가 아니면 체면을 지키고 TV로 박지성을 볼 것인가 하다가 고민을 하다가 그냥 용안을 패러. 근데 뒤통수만 보고 있네요. 윤성빈 선수가 뭉쳐야 찬다에 2년 4개월 만에 재방문입니다. 나 그냥 그 사이에 앉아있어서 깜짝 놀랐어요. 혼자 뭐 요즘 뭐 가수도 하나 싶었고. 예. 아이돌이에요? 그러니까요. 매니저. 어떻게 매니저. 끼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제 원래는 거의 이 여기 출연하게 된 거에 9월이 혹은 18이 박지성 감독님 때문에. 감독 때문에. 윤성빈 선수도 지난번에 뭉쳐야 찬다 나갔을 때 안정환, 박지성 하나, 둘, 셋 했을 때 예, 안정환이었거든요. 그래서 화면에 다 있습니다. 증거가 있어요? 예, 다 있어요. 그때 윤성빈의 선택입니다. 안정환, 박지성 하나, 둘, 셋! 안정환, 박지성 하나, 둘, 셋! 안정환, 박지성 하나, 둘, 셋! 박지성. 박지성. 사람이 쉽게 변하면 안 돼. 진짜 질문이 너무 잔인하네. 예. 결국 그런 데거든요. 그런 건 그런 데입니다. 예. 그런 데입니다. 그런 거예요. 네. 어머, 이런 일이 있어요? 뭐예요? 레오 선수가 네. 학창 시절에 어쩌다 벤져스 선수 중에 한 명과 축구 라이벌이었답니다. 진짜? 남규님인가? 남규 씨 아니에요? 남규 씨? 누굽니까? 허민호. 민호요? 동창이에요. 초등학교 동창에. 네. 어디 초등학교? 초등학교 동창.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축구 선수를 하러 가기 위해서 다른 학교를 갔고 예. 그 전까지 이제 민호랑 같이 1, 2를 다투던 약간. 그때 이제 민호는 너무 이제 철인 3종으로도 유명했었고 벌써. 네, 그때부터 너무 유명했었는데 네. 축구만큼은 또 네.
축구만큼은 아니었다. 축구만큼은 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아, 지금 말이죠. 지금 허민호와 라이벌 의식이 강하다 보니 학교 뒤에 가서 싸운 적도 있다. 와! 와! 진짜로? 우리서? 김먹다 진짜로? 아, 저는 기억이 있는데. 민호 기억이 없어요. 그럼 그 기억을 얘기해봐요. 어떤 기억인데? 보통 맞은 사람이 기억이 있는. 그러니까. 그러네. 어? 기사 하나 나왔습니다. 아, 허민호 기억합니까? 지금 싸웠다는데? 솔직히 치고받고 싸운 거는 기억은 안 나지만 네. 이게 그럴만도 한 게 진짜 아침 등교하기 전 그다음에 학교 후에도 계속 축구를 할 정도로 네. 그 초등학교 때 축구를 너무 좋아했고요. 이제 다른 학교랑 축구할 때는 또 둘이 아, 팀이 돼서 또 이렇게 하기도. 야, 야 이거 완전 영화인데. 진심이었네. 야, 이 초딩들이 네. 엄청났네. 근데 태군이가 축구를 얼마나 잘했었냐면 그 당시에 이제 각 초등학교 축구부 감독님들이 다른 학교로 스카우트하러 다니잖아요. 오. 근데 태군이를 픽해가지고 데려가더라고요. 오. 그래서 아마 시작했을 거예요, 축구를. 아. 그래가지고 지금 헤어져 있다가 네. 헤어져. 한 22년 만에? 그렇죠. 네. 22년 네. 만에 오늘 만나는 겁니다. 네. 아, 그럼 만난 개념으로 한번 싸워야지 바로. 아니, 박수. 예. 싸울 때 1대. 진짜 오랜만에 1대. 그러면 한 가지 좀 걱정되는 것은 네네. 우리 팀 박지성 이렇게 보면은 선수 인원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아, 그렇죠. 아무래도 네. 감독님 괜찮으시겠어요? 저희가 이제 12명밖에 없으니까 네네. 아무래도 좀 부족해서 오! 좀 부족해서 충원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충원을 어디서 하면 좋을까요? 어? 네? 설마 찐? 충원? 잠깐만 얘 뭐 끄댐냐? 충원을 어디서 하면 좋을까요? 충원? 잠깐만 얘 뭐 끄댐냐? 또 가지가. 야, 이거 배신의 아이콘이야. 그냥 계속 가, 글로. 여기가.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으로. 조원희 코치, 슬쩍 제가 보니까 틈틈이 모여서 할 때 훈련을 시켰더만요, 보니까. 그쵸? 도움을 많이 주셨습니다. 코칭을 엄청 해주셨어요. 그쵸? 와, 배신자. 아, 죄송합니다. 아, 그 배신의 아이콘이네, 배신의 아이콘. 근데 저희 팀 박지성 이제 모인다고 했을 때 사실 제가 첫 번째로 이제 박지성 감독님한테 원픽이 됐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이번에 이제 플레잉 코치로서 준비 단단히 했습니다, 진짜로. 플레잉 코치 오늘 조심하셔야 돼요. 플레잉 코치 같이 뛴다는 거잖아요. 얘기잖아요. 저 준비, 네, 저 오늘 필드로 같이 뜁니다. 와, 가야 네. 돼. 이 정도면 그냥 사직스를 쓰고 가.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박쥐처럼 하지 말고. 그러니까 조박쥐네 조박쥐야 저. 조박쥐. 제 상이 원래 옮겨 다니는 상이야. 제 상이 원래 옮겨 다니는 상이야. 이 선수들 데리고 연습도 많이 했다고 하니까. 예예예. 예, 예. 예, 이게 뭐 그래도 한번 보내주긴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아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 요 아, 인원이 또 너무 없기 때문에. 예. 예, 또 축구로 11대 11이니까 교체 선수도 있어야 되니까. 네. 또 더 있습니까? 네, 더 있습니다. 오! 어? 안 감독님 허락을 하신다면 네. 제가 와! 아, 아니지. 필드로는 못 뛰니까 예, 예. 이제 골키퍼 정도는 좀 할 수 있어요. 조기 축구 데뷔전이라. 예, 필드 플레이어는 지금 뭐 여러 가지 몸 상태도 그렇고 예, 또 감독직이기 때문에 어려운데 아, 키퍼 쉬운 거 아니에요. 키퍼를 하겠다. 키퍼 쉬운 거 아니에요. 키퍼를 하겠다. 지금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아, 키퍼 쉬운 거 아니에요. 다칠 수 있어요. 어, 공이 엄청 세요. 아, 그래요? 공이 센데. 야, 니네 걱정이네. 어떻게 이 점 어떻게 괜찮을까요? 예, 어차피 인원이 너무 없으니까 키퍼는 그러니까 필드는 무릎이 워낙 안 좋아서 뛰지 못하니까 네. 키퍼 정도는 충분히 저는 이해합니다. 어, 인원이 없잖아요, 너무. 예. 야, 그럼 14명 되네요. 아, 그럼 되겠네요. 근데 교체 3명 되네. 예, 우리 박 감독님은 어느 정도 오늘 예상하십니까? 오늘 경기는 1대1 봅니다. 오, 무승부. 무승부. 1대1. 이유는 네. 쉽게 이길 이제 지지 않는 팀이 됐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조직적으로 경기를 많이 못해서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어렵게 경기를 할 텐데 그래도 개인 능력들이 있어서 한 골 정도는 넣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아... 1대1이 되지 않을까. 야 무승부 예상합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골을 넣으면 누가 넣을 것 같습니까? 그쪽에서? 어, 한 골은 누가 넣을 것 같습니까? 그걸 알려드리면 재미가 없겠죠? 아... 지난주부터 보면 예능 잘하셔.
자, 그럼 선수들 중에 주장한테만 물어봅니다. 네. 감독님이 1대1 예상하시거든요. 네. 예, 주장은? 저 2대2 봅니다. 2대2. 네. 무슨 두 골은 누가 넣습니까? 두 골, 뭐 조나단 한 골 들어가고요. 네. 우리 골키퍼 지성팍 선생님이 한 골 해서 두 골. 또 하나, 저도 하나 주세요. 아, 은광 씨로 그러면. 뭐야. 저도 하나. 저도 하나. 저도 하나 주세요. 뭐야. 세레머니 다 했다 준비했단 말이에요. 아, 저도 하나 주세요. 우리는 뭐 몇 대 몇 예상합니까? 저희가 2주 전에 도장깨기에서 3대0으로 이겼는데요. 와. 지금 분위기가 그래. 굉장히 좋아요. 3대0. 오늘 아마 한 네다섯 골은 네다섯 골. 근데 아마 또 바쁘신데 오셨으니까 그래도 한두 골 정도는 저희가. 아, 예. 예. 아예 뭐 한두 골 먹히는 거 약속해요. 사실 약속해야 돼요. 아, 말을 맞춰주세요. 받아내, 받아내. 제가 가면 비켜드려야 돼요. 야, 너 세일즈맨이야 뭐야? 세레머니 하려고. 세레머니 하려고. 잘한다. 세레머니 하려고. 국내 최고의 공격수는 안정환. 이동구 둘 중에 이 사람이다. 에이, 그거는 자, 얘랑 나랑 스타일이 개인적인 취향이니까. 그렇지, 그 취향이니까. 내가 생각하는 최고의 공격수. 내 형들 중에 최고의 공격수. 안정환, 이동구 중에 누굽니까? 박지성의 대답은? 박지성! 이동국 선수입니다. 이동국입니다. 이동국 선수입니다. 이동국입니다. 이동국 선수입니다. 이동국입니다. 이동국 선수입니다. 이동국입니다. 이동국입니다. 교창에서 고이 때 봤었던 이게 이동국 정규가 와야 야, 되는데 참아야 된다 너 참아야 돼 울려도 고이 때 봤었던 이게 이동국 정규가 와야 야, 되는데 참아야 된다 너 참아야 돼 울려도 진심입니까? 참아야 돼 울려도 야 성공했네. 예능 잘하신다. 예능을 알아. 박지성 마음에는 안정환이 있습니다. 지성이 예능 잘하네. 아, 예. 재밌는 친구야. 아, 왜 안정환이라고 생각하세요? 왜? 그러니까 대답이 그렇게 나왔네요. 왜? 왜 안정환이에요? 아까 대답한 걸로 이유를 대자면 예. 아, 동국이 형은 전형적인 타겟형 스트라이커고 정환이 형은 이제 섀도우 스트라이커로서 공격형 미드필드로서 더 능력을 뽑아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이동국 선수를 이제 뽑았던 거였는데 아무튼 고마워. 예예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뭐 거짓말 탐지기가 아주 좋은 정보들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자, 한 손 한번 다시 한번 넣어주세요. 더 있나요? 예, 더 있습니다. 자, 나는 안정환의 연락을 고의로 피한 적이 있다. 하나 둘 셋. 없습니다. 없대. 없대. 자, 없대. 나는 일부러 고의로 피한 적 없어. 안정환 선배의 전화 무조건 다 받고 웬만하면 도와드리려고 했어. 그렇습니까? 아! 피했네. 아, 피했어, 피했어. 야, 그렇게 싫었어? 야. 아, 예. 뭐, 요 정도입니다. 요 정도입니다. 감사합니다.